자, 우리가 요 처음에 기본 연습하는 거는 자 같이 화로 칠 거예요. 정확하게 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로 많이 나. 왜 이쪽으로 많이 온다? 그렇지, 밀려. 그게 뭐 왜? 밀리는 게 늦게 친다는 얘기죠? 아니요. 이 밀리는 상황이 두 가지인데 늦게 쳐서 뒤에서 맞아서 밀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치려고 했을 때 힘이 들어가서 스윙 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가만히 각만 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맞고 가는데 내가 스윙을 하려고 힘을 주면 늦어져요 스윙이. 그래서 같이 스윙을 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야. 각만 잡고 있어야 돼. 맞고 그냥 가. 그리고 나는 이 팔로만 한다 생각하면 힘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치려고 해서 그래. 받아준다 생각해야 돼. 아, 그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맞아야 되는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맞아줘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면서 공을 친단 말이야. 스윙 다 했으면 또 내 자리.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공이 맞을 거거든요. 자, 가만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스윙은 좋아요. 그런데 자꾸 밀리잖아. 왜 그러냐? 이미 자세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야. 자세에서? 이 자세, 몸의 자세. 왜냐? 오른쪽으로 지금 스윙 계속 움직였다고 했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돼버리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스윙을 잘하는 데서 계속 밀리면 일단은 뒤에 있는 상태인 거야. 네네네. 이게 되게 미세하거든요. 오른쪽에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네네. 이때가 스윙 지나갈 때 괜찮은데 움직일 때 이때 많이 넘어가. 자, 공이 왔을 때 무게감이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자, 내 위치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 버텨야 돼. 안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저 고정이었잖아. 공 맞을 때. 각도 맞춰놓고, 자. 공의 무게감이 이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뒤꿈치로 가죠? 처음부터 공을 안 칠 때 이 상태로 있어야. 그치. 네. 안 밀리는데, 치고 나올 때 풀어진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꼬꾸라졌잖아요. 이 상황도, 원래 꼬꾸라지면 안 돼. 왜냐? 공이 천천히 올 수도 있어. 제가 세게 밀었을 때, 앞으로 밀어보세요. 자, 라켓을 여기다 놓고, 저 보고 서보세요. 우리 손바닥치기 알아요? 네, 밀어보세요. 자, 내가 힘을 쓰면 이렇게 밀려. 계속 밀고 계셔보세요. 자, 요때, 제가 이렇게 힘을 빼면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요 상태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왜 꼬꾸라져?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밀으면 꼬꾸라져.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자, 공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천천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낮추고 계셔야 앞으로 이렇게 팔이 먼저 나갈 일이 안 생겨. 꼬꾸라지진 않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공이 천천히 와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게 와도 버틸 수 있게 앞에 체중. 그렇죠? 천천히 와도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대로 유지. 그렇죠? 자 천천히 와도 그렇지. 이게 먼저 일어나서 팔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 먼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덤벼드는 거지. 유지. 자, 세게 왔을 때 그대로 유지. 자, 천천히 와도 그대로 유지. 유지. 그렇지. 그래서 천천히 오면 이렇게 기다리고, 세게 오면 버티고, 천천히 오면 기다리고, 세게 오면 버티고, 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요 다리. 그래서, 그러니까 체중을 앞에 두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야. 근데 체중을 앞에 두세요 하면 어떻게 돼? 얘는 펴지고 상체만 이렇게 숙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이 천천히 오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숙인 게 아니라 상체만 숙여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게 요. 무릎에서 중심을 앞에 두는 거. 이 상태를 만들어 놔야 일단 중심에서 안 밀려야 스윙도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접어줄 수 있는데 얘가 일단 밀리면 얘는 뒷전이에요. 일단 중심 밀려 스윙은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못해. 앞에 체중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쵸? 내가 멈춰야 되는 곳에서 멈춰주고 지나가고 멈추고 지나가고.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주의해 주셔야 돼. 요때 뒤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스윙을 네 라켓 잡고 자 앞으로 내 자리에 와서 스윙했다. 스윙해 보세요. 자 나왔다. 자 요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밀린다네. 그렇지. 요때 잡아야지. 계속 잡고 있어야지. 라켓이 밀리지 말라는 얘기죠. 중심에서.
얘를 잡아놓으면 배도 역할을 해요. 자, 스윙하고. 배도 어차피 보통 도는 거죠. 어, 그치. 돈다는, 이제는 돈다는 개념보다는 멈춰야 내 자리에서 멈춘다, 제어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 자, 다시 스윙. 자, 요것도. 자, 오른쪽 준비. 자, 요것도 지금 뒤꿈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밀었을 때 넘어가면 무조건 뒤꿈치야. 자, 왔다. 그렇지. 그렇죠. 자, 스톱. 그래서 쳐서 앞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앞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쳐서 앞으로 간 거거든? 스톱. 자, 준비, 스윙, 스톱. 아니야, 치지 마, 가만히. 자, 스톱. 스톱, 스톱. 자, 스톱. 아니야. 여기서 스톱, 스윙을 하고 나왔을 때 스톱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치고 쑥 빼고 있다가 공 맞을 때 멈췄단 말이야. 그럼 너 스윙을 안 한 거지. 뭔 말인지 알죠? 하고, 스톱. 그리고 공이 오면 그냥 맞고 갖고 나는 또 팔로우, 스톱. 팔로우, 스톱. 그래서 이 배의 역할이 돌리는 역할이 아니라 제어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멈춰야 되는 곳에서 멈출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스톱. 그렇죠. 스톱. 그렇죠. 스톱. 어, 버텨봐. 체중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고. 아까 무릎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의 무게감이에요. 요 정도의 무게감이야. 자, 또 치려고 한다. 같이 얘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여 치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스톱. 자, 스톱. 자, 중심 어디로 갔어요? 뒤꿈치예요. 자, 스톱. 요게 이제 습관이 안 되는 거거든. 스윙 지나갈 때만 생각하고 나올 때는 다들 의식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나올 때가 중요해요. 나오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얘는 그대로 또 재요. 팔만, 팔로우. 그렇게 해야 정면에서 멈춰진다고 했죠? 여기서 멈췄는데 또 신나게 쓰면 어떻게 돼? 항상 이렇게 오버가 돼. 그럼 얘 몸이 많이 가면 스윙은 안 오게 돼요. 우리 팔로우가 하나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얘가 안 지나가게 한다 생각을 해야 얘만 지나갈 수 있어. 자, 스톱. 했다. 얘는 그대로 재요. 팔뚝만. 그렇죠. 천천히. 왜냐? 요 지나가는 속도가 내 스윙의 속도, 내가 공 처리하는 속도야. 천천히 하셔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왜냐? 부모님 맞고 갔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박자야.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제 스윙보다 더 빨라요. 스윙 속도가.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간다 생각해야. 그럼요. 왜냐면 내가 빨리 하면 그 다음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 내 박자를 내가 못 맞춰요. 그래서 요 지나갈 때, 자, 제어했죠, 발. 자, 스톱. 자, 요때 이제 왼발에 뒤꿈치로 가 있는 거거든, 체중이. 이 상태 유지야. 이 자세를 유지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본 자세 유지해놓는 게. 스톱하고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얘를 돌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다 오버페이스 돼서 뒤로 또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계속 앞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얘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요 무릎이 낮춰진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발끝하고 무릎의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근데 하면서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양쪽에 50대 50을 칠 때랑 끝났을 때랑 계속 똑같이 한다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중심이 뒤꿈치로 가, 한쪽은. 다리가 펴지거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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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50대 50으로 해야 되냐? 공이 계속 와. 그죠? 응. 그리고 공이 계속 오고, 중심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결정구. 다음 준비를 안 해도 될 때, 90에서 90으로 가는 거고, 공이 계속 오면 계속 양쪽에 둬야 밀리지 않고 다음 준비를 계속 할 수 있거든. 네. 결정구가 아니거든요. 네네. 연결 동작이 안 끊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정구 연습은 또 따로 결정구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체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내 몸의 신체 부위에 어디가 자극이 되는지를 계속 느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중심에서 안 밀리면 일로 올 일이 없어요, 공이. 밀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게임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에요. 안 밀리려고 하는 거는 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스윙을 천천히 했는데도 밀리지 않고 이 사이드 코스로 잘 오고 있어, 계속. 그렇죠? 이렇게 중심에서 무게감에서 제 공이 안 밀리셔야 돼요. 팔힘이 아니라. 치시면서 만약에 공이 일로 간다.
그럼 내가 또 움직이면서 맞췄거나 다리 뒤로 멈춰져 있지 않고 첫 번째는 자세에서 넘어갔을 거고.